대박이 문 열려면 천천히 나가야 돼. 천천히 천천히 나가야 돼. 천천히. 그러면 너는 그거야. 어. 그거 엄마 학원 가서 학원 가서 내가 가르쳐서 준비했어? 인천대고 지나서. 지나면은 뭔데 너? 인천대고 지나서. 네. 아빠. 물냉면 말고 비빔냉면을 싸 먹어. 이제 알바 가고 있는데 바람 소리 들리세요? 아 엄청 추워요. 아, 서울로 넘어가겠습니다. 알바 끝나고 서울로 갔다가 오늘부터 일주일 한국사 시험 일주일 남았잖아요. 그래서 한국사를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강의는 다 들었고 이제 정리하는 복습하는 식으로 문제풀이랑 해서 한국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워 엄청 추워요. 아무튼 부지런히 가게 갈게요. 지금 회기 도착했습니다. 이제 집에 갈게요. 추워요. 안녕하세요, 경대입니다. 오늘 1월 16일, 1월 16일 월요일이죠. 월요일이고 벌써 마지막 주예요. 오픽 강의 벌써 마지막 주고 오늘 이번 주 토요일 날은 한국사 시험을 봐요. 그래서 좀 어렵네요. 한국사가 강의는 다 들었는데 이제 복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은근히 이게 외워야 될 게 있더라고요. 뭐 그래서 뭐 쉽게 그냥 딸 수 있는 그런 수준 같진 않고 걱정도 되고 오픽도 이제 이번 주 끝나면 다음 주 다다음 주 공부하고 2월 초나 중순에 오픽 시험을 볼 거예요. 그리고 벌써 다음 주 설이 지나면 후쿠오카를 갑니다. 처음에만 여행 계획을 해놓고 지금 계속 여행 계획에 대해서 약간 소홀했었거든요. 이제 이번 주 끝나면 바로 또 막 알아보고 이것저것 스케줄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젠 오늘 아침은 콤프로스트를 먹을 거예요. 좀 늦잠을 잤거든요. 그래가지고 콤프로스트를 먹고 바로 학교에 강의 들으러 가겠습니다. 오늘 운동은 거의 원래 예상은 스쿼트였는데 아직 그 저번 주에 금요일날 제가 파워리프팅 그 같이 하시는 분들이랑 뭐 네 개 운동을 한 번에 다 했잖아요. 그래서 허리가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허리가 너무 털려가지고 오늘은 벤치프레스를 할게요. 이따 봐요. 저 뜨거운 물에 탔어요. 아, 진짜요?
아까 공부 마치고 11시? 원래 12시까지 해야 되는데 11시까지 마치고 코인노래방 혼자서 코인노래방 갔다가 그 지금 샐러드를 샀어요. 샐러드 해 먹으려고 샐러드를 사서 집에 가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닭가슴살이랑 샐러드를 좀 먹고 잠을 자야겠죠? 2시에 오늘은 좀 늦지 않게 2시에 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아마 주짓수 1일 체험하러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영상도 꼭 촬영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라서 사람이 없죠? 네, 아무튼 집에 이제 들어가서 가요. 안녕하세요, 경대입니다. 오늘 1월 17일 그리고 또 학원을 가야겠죠. 또 내일 모레까지만 다니면 끝이니까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자를 거거든요. 머리를 자르고 볼까요? 자르고 봅시다. 아, 힘들어. 아 맞아, 자꾸 여기가 앞으로 이렇게 그냥 통한다게 그러니까 얘를 보면 들어가지고 이렇게 앞에 누워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밀어줘. 이랬다가 그러고 열어줘 살짝. 오늘 운동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짓수 하러 지금 출발합니다. 영상 많이 찍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한번 촬영하고 올게요. 화이팅! 부상 안 당하게 제발. 노복 가지고 나왔습니다. 갈게요 진짜.